최 씨, 아까 많이 놀라셨죠? 네, 좀 놀라긴 했네요. 이래저래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최현 씨 좋아합니다. 아니, 사모합니다.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, 최현 씨. 대박. 세방력 터진다. 글쎄요. 근데 죄송해서 어떡하나? 난 좀 아닌 것 같은데. 예? 제 스타일이 아니시라고요, 양 사장님은. 저는요, 얼굴 봐요. 아니, 얼굴은 어디 가서 저도 빠지는 인물은 아닌데 다들 남자답게 생겼다고들. 아, 그러니까요. 저는요, 꽃미남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. 올드앤 리치보다는 영앤 프레쉬를 선호한다고나 할까요? 그러니까 괜히 애쓰지 마시고요. 그 마음 좀 고이 접어주세요. 아니요, 그렇게 못합니다. 안 합니다, 저. 오, 안 하겠다면 어쩌시겠다고. 보쌈이라도 할 건가, 나를? 제 마음 안 받아주시면 그렇게도 해야죠. 왜 애구멍이나. 이 사나이 가슴에 붙은 불 절대 꺼지지 않고요. 이미 뽑은 칼 쉽게 거두지 않습니다. 두고 보십시오. 이 양치수가 어떻게 밀어붙이야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. 가세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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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저희가 왜 저래 진짜. 너무 무섭게. 아무튼 히트다 히트. 그러니까 저 양 사장님이 반한 게 우리가 아니고 언니였더니 진짜 대박.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같이 어리고 이쁜 애들을 두고 왜? 양 사장님 뭐 눈이 어떻게 되신 건가? 아 진짜 시끄러 이것들아.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남자를 끄는 묘한 퇴폐미 같은 게 있어요. 일종의 판무파탈? 아, 한번 빠지면 빠져 나오지를 못한다니까 남자들이야. 진짜요? 어, 나 금시초문인데? 어쨌거나 진짜 골치 아프게 생겼다. 저 양반 진짜 내 스타일 아닌데. 아, 이 동네에서 그냥 이런 스캔들을 안 만들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또 생긴다? 아우, 골치 아파. 사랑이. 아니, 근데 언니 만 아니라 그러면서 되게 신나 보이지 않아? 누가 봐도. 이별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.